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어저께 우리가 여기서 한번 슈팅이 팍 나와서 이 검은색선에서 저항을 받았는데 오늘도 저항을 받았거든요. 물론 이제 오늘은 시장 빠를 가능성은 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어쨌습니까? 시장이 어땠습니까? 뭐 상관없죠. 올라갔을 때 일단은 이 8만원 라인 근처가 우리가 8만원 정도가 우리 평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여기서 사가지고 올라갈 때 정리하고 눌릴 때 사고 사고 올라갈 때 정리하고 여기서 정리하고 또 떨어지면은 여기서 또 산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사지는 않았어요. 이게 요게 라인에서 한번 절반은 다 정리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만 있거든요. 절반 정도.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여기 라인을 돌파하고 안착하는 걸 보고 나서 어떻게 대응할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얘가 여기서 저항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돌파를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물론 이제 이두 개의 양봉이 앞전에 있는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하는 단계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음 주에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죠. 그랬을 때에는 아쉽지만은 갖고 있는 물량만 가지고 이 9만 원 돌파하는 거좀 보겠다라는 거죠. 어디까지? 이 파란색 선까지. 얘가 만약에 강력하게 이렇게 돌파를 했다라고 하면은 9만 원을 터치하고 눌리는 구간에 이 검은색 선을 우리가 다시 한번 타점으로 잡아볼 수는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죠. 얘가 이런 식으로 보여줬다가 다시 이렇게 밀려 내려갈 수도 있는 거니까 굳이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돌파를 확인하고 눌리는 것들을 보고 접근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급하게 우리가 코난 테크놀로지를 볼 필요는 없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여러 번, 지금 몇달 동안 끌고 온 종목이죠. 사고팔고를 반복하면서 비중 관리를 하면서 지금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끌고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얘가 지금 뭔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 보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예요? 이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이 안에. 이 안에서 그냥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 밑에 구간에서 반등 나면 요 라인까지 또 올라올 거고 이 라인까지 올라왔다 눌림 받을 때이 검은색 선에서 지지받고 이렇게 추세의 전환이 일어나는지를 보면서 따라가겠다라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죠. 클릭하시고요.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은 눌러주세요. 저희랑 같이 매매할 건데 저 유료 회원님들도요, 직장인 분들도 많이 있고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장중에 매매가 가능해요. 여러분이라고 장중 매매가 안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가능합니다. 다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저희 유료 회원님들이 같이 매매하는 VIP가 매매하는 종목을 그대로 나갈 겁니다. 매수가 매도가 동일하게 나갈 거니까 같이 한번 일주일 동안 4개에서 5종목을 한번 매매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나는 예전에는 내가 일하는 게 너무 바빠서 못할 줄 알았는데 할 수는 있네? 이렇게 생각이 바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허브경제TV가 일과 투자 균형을 맞춰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좋던지 나쁘던지 뭔가 나오겠죠? 어쨌든 간에 혼자 하시는 것보다 저희 허브경제TV랑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할거 없고요. 지금 당장 뭐 하면 됩니까? 이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아침 9시에 우리 종목 들어갈 건데, 이때부터 같이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당장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놓으시고, 연휴 즐기시고, 수요일 날 종목 들어갈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